자, 저번에 우리 판별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판별식 얘기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 판별식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판별식의 가치가 뭐였죠?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서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계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써서 그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보겠다라는 취지가 중요했었죠? 왜냐면,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되게 민감한 상황입니다.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도구, 판별식 자체가 원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의 판별식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게 2차 방정식 구하기, 식 세우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목에 내가 뭐라고 써놨죠?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세워보라는 거죠. 미래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앞 단원에 나왔던 2차 방정식 내용이 문제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그 녀석을 해를 찾아봐 라는 순서였어. 그러니까 서술 과정이 이랬어. 문제에 식이 주어져 있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해를 구해야 돼. 얘네가 지금까지 푼게다 이런 문제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그럼 문제도 내가 한번 써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해를 찾으세요. 그럼 니넨 이걸 어떻게 풀었죠? 인수분해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각각의 괄호를 0 만드는 숫자를 사실은 1차 방정식스럽게 본 거지. x-2가 0일 때, x-1이 0일 때의 x값을 각각 찾았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푼 게 이렇게 풀어서 해를 찾아냈단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 니네가 공부한 2차 방정식인데, 요 단원에 나와 있는 게 순서가 뒤집혀져 있는 거야. 보면서 한번 찾아봐봐. 근데 이 순서가 뒤집혔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값어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말 그대로 식을 다 아는 거야. 초고차의 개수부터 상수원까지 다 주어진 거야. 물론 미지수 중간에 개수가 문자가 껴있어가지고 그거를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지간 문제의 컨셉 자체는 문제 자체 식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 자체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다라는 거야. 밑에 놨을게.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다라는 게 체크사항이야. 최고차항의 개수.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제목을 보세요. 해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럼 순서가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고 식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가 구하는 건데,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잘 봐. X는 2 또는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거랑 비교해봐. 야, 니네 x는 2를 어디서 구했죠? x-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찾았지. 1은 어디서 구했죠? x-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구했지. 자, 근데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주어져 있는 거고, 이것도 주어져 있는 거고, 각각의 인수에 해당하는 노란색 식도 다 주어져 있는 거라는데요. 그러면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 찾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되짚어서 니네들한테 질문을 해볼게. X는 2를 갖는, 일단 과정을 보아하니 1차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 이 녀석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얘가 나온 거라고 했잖아.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X는 2를 만들어낸 1차 방정식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를 찾아내고 싶어. 근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X는 2를 근으로 받는 1차 방정식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저기 옆에 하나 써있죠? 잘 볼래? 일단 이거 맞지? 근데 이거밖에 없어?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되지 않니? X 계산해봐. 2잖아. 맞아요? 이것도 되지 않니?
이것도 되잖아. 넘겨서 정리하면 내가 승리 이긴다. 모두 돼?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을까? 이것도 이겨?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 원래 식이 이거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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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동일한 과정에서 x는 1을 근으로 가는 1차 방정식도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되게 많지. 그럼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x는 2, x는 1을 근으로 가는 1차 방정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출처였던 이 식, 이 식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 식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1차 방정식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답이었으면 x-2라는 식을 찾아내봐. 그러면 그 x-2가 원래 식이 뭐야? 인수야. x-1도 인수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문제에 해는 주어져 있잖아.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2를 좌변으로 넘겨. 좌변으로 넘기면 x-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1도 좌변으로 넘겨봐. x-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때 는 0 지워버리고 는 0 지워버리면 원래 식이 뭐야? 인수지. 인수지. 등이 불러와. 불러와. 이렇게 해가 식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 때문에 식 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2를 좌변으로 넘겨.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x-2를 만들어. 1을 좌변으로 넘겨. 그럼 x-1은 0이잖아. 그럼 그 중에 등원은 빼버리고 x-1만 써. 그 다음에 2단원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는 0이랑 반드시 식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무슨 문제점이 생겼냐면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방정식이 이 x는 2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면 얘는 여기 이 방정식에서 만들어졌다면 왜? 다 했어? 다 했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따 가지. 그냥 셔틀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냥 갈래? 그냥 갈게. 갈 수 있어? 가. 책 거기다 놓고 핸드폰 챙기고. 고생했다. 안녕히 계세요. 시험 공부 잘해. 네. 그래. 자, 다시 얘기한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온 거라면 x는 2하고 1이. 그럼 그 녀석은 2차 방정식에 당연히 x-2랑 x-를 인수로 갖고 있겠죠. 문제가 얘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아 미안 얘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밑에다 써볼게. 두 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데 이거 전개하면 최고 차항의 수가 뭐야? 1이지. 전개할 수 있잖아. 이거 전개하면 최고 차항의 수가 뭐야? 2분의 1이죠. 무슨 차이점이 생겨? 최고 차항의 수가 달라. 해는 같아. 뭐가 달라? 최고 차항의 개수가 달라. 근데 내가 여기다 빨간색 쓴거 봐봐. 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최고 차항의 개수를 준 거래.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 뭔지 보이잖아. 근데 근만 주어져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를 몰라. 몰라. 자, 지금 같은 과정상에서도 누구를 인수로 갖느냐에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달라져. 해는 무조건 2 또는 1이 만들어져, 여기 있는 애들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아, 내가 찾고 싶은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주어져 있는 근을 이용해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 두 개를 만들어. 근데 문제가 뭐였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랐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 딱 세팅을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그것 자체를 미지수를 만들었어요. 뭘 써야 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미지수를 써요. 자,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패를 이용해서 인수 두 개를 만드시고요. 초과차액에서 모르니까 반드시 미지수를 써 까지만 알면 돼. 끝이야. 근데 왜 미지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안 나와 있어. 그거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얘랑 얘랑 만약에 인수를 갖고 있으면 초과차액 계수가 2 곱하기 1억 분의 1이니까 5천만 분의 1이 초과차액 계수라고. 얘랑 얘를 인수를 갖고 있으면 100x랑 10분의 1x 곱하면 이차액 계수가 뭐가 돼요? 10이 되죠? 누구를 인수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초과차액 계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모르니까 미지수 쓴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지수를 쓴다는 거 꼭 확인을 하자. 그럼 적용하는 건 겁나 쉬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야, 초과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누르라고 써놨지. 근데 문제는 보통 조건을 또 줘. 자, 보통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이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요. 2차 방정식 세워봐 라고 나와. 그럼 해보자. 아까 20 어떻게 만들었죠? 3을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x-3은 0 만들어지지? 그 중에 누구만 따다온 거야? 는 0 지워버리고 얘만 쓴다.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x가 마이너스 2가 근이래.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0이라고 만들어지지. 그 중에 등호 지워. 그럼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다? 원칙에? 인수라고 세팅을 하란 말이야. 자, 밑에다 쓸게. 딱 이렇게 세팅해. 방정식이니까 능형도 써.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초과차항에서 모르니까 미지수를 꼭 쓰세요. 쓰세요. 너무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에서 초과차항에서 모르면 A문자를 써야 돼. 근데 초과차항에서가 1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A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끝. 이게 끝이야. 결과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왜 미지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고 싶어서 예제를 써준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전개된 형태로 답을 쓸 때도 있어.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자, 푸는 거야. 내 본인 마음. 책에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하다 보면 중근을 가질 때도 있었거든. 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거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지. x-2의 제곱은 0이면 이 녀석의 근은 x는 2라는 당연히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건 알죠.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찾는 게 아니라 해가 주어져 있어. 2차 방정식 세워버려. 그럼 똑같은 거야. x-2의 제곱은 0이라는 건 x-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똑같이 세워버린 거야. 자, 저거랑 똑같아. 어떻게 했어요? 숫자를 좌변으로 넘기세요. 식이 x-2는 0이라고 만들어지죠. 그럼 그 중에서 등호 떼고 1만 쓰는 거야. 그러면 기본 세팅. x-2를 하나 써. 근데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완전제곱의 표현인 이 제곱을 하나 딱 써주면 돼. 완전제곱식이 중근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는 0도 쓰시고요. 자, 또 놓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식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해가 주어져 있을 땐 내가 뭐를 모른다고 했어? 초과차항 계수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말한 논리와 똑같은 과정 때문에 초과차항 계수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그 초과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반드시 맨 앞에다가 얘도 미지수를 써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바뀐다. 자, 그러면 최종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그럼 공식화된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X는 알파. 자, 이거 읽을 때 알파라고 읽어요, 우리. 앞으로 많이 쓸 기호야. 얘는 베타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라는 단어가 처음은 아니죠? 베타라고 있는데, 자, 이거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맞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알파를 좌변으로 넘겨.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죠. 거기에서 x 마이너스 알파만 딱 써. 베타 넘기면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죠. 그럼 그 중에 등호 빼버리고 x 마이너스 베타만 딱 써. 방정식이니까 는 0도 써.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뭐라고 했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 문자를 꼭 써. 이해되니? 그럼 방금 얘기한 거 정리하자. x는 알파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넘기요. 그럼 x 알파는 0이잖아. 그 중에 등호 빼고 x 알파만 써. 중근은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 표현을 딱 써. 방정식이니까 는 0도 써. 뭐 체크해야 돼?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 이런 거 꼭 써주세요. 이게 다야. 두 개밖에 없어. 지금 떠든 게 나의 최종결론은 이 두 개야. 알겠죠? 왜 A를 쓰는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안 쓰면 틀려요. 큰일 나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 자, 유형 네 개를 풀어야 돼. 오늘 하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개념 유형 책 오늘은 안 줄 건데, 개념 유형의 개념 파트에 이게 좀 써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적어주려고. 자, 안, 우리 책에 아직 개념 유형 안 줘서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자, 지금 써있는 내용은 사실 고등 과정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은 지금 배우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가볍게 실려있다 보니까 문제 풀이도 좀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간단 정리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항근이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가 루트가 들어가 있고 그럴 때 그 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 하나가 더 있지 않겠어? 자, 이게 고등학교 때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철례근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정리만 하고 넘어가. 몰라도 돼. 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보세요.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의 수인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한 근이 무리수라고 했지? 그러면 10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무리수는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고 다음에 한 것 같이 표현을 해. 자, 그냥 형태만 알고 넘어가자. 그런데 루트 M이라는 게 반드시 무리수예요. 무슨 얘기냐? M자리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4는 2잖아. 무리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무리수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무리수들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루트가 무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은 무리수근이 주어져 있으면 요거 이면 무슨 논리가 있냐면 반드시 P 플러스 Q 루트 M이죠.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뒤집은 마이너스 Q 루트 M. 물론 여기에서의 루트 M도 당연히 무리수예요. 이 빨간색도 무조건 근이래. 100% 근이래. 라는 공식이 있대. 네, 선생님, 왜 저게 돼요? 는 지금 설명 못해줘요. 나중에 선생님이 증명해줄게요. 지금은 없었고, 나중에 고등과정 진도 나가다가 내가 설명 한번 해줄게. 일단 오늘은 선생님의 취지는 아니지만 책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자.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이 있어. 뭐냐면 단, 야, 이 논리 적용할 때 얘가 중요해. 단 ABC 문자 있죠. 여기에서의 ABC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 되냐? 개수지. 개수. ABC가 루트가 오면 안 돼. 무조건 뭐만 되냐면 유리수 1대 100% 성립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 그럼 실전적인 감각은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얘기할게.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무리수 형태 근이 주어져 있으면서 개수가 유리수 형태라는 조건이 눈에 딱 들어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 개념 대입해서 풀면 답이 정말 쉽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조건 확인하자. 개수가 유리수라는 거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무리수 형태의 근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이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나머지 근이 빨간색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간단 연습. 2차 방정식 있어요. 이 녀석의 한 근이 자라 루트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래. 무리수죠. 맞나요? 무리수죠. 자, 첫 번째 조건 나왔어. 무리수, 무리수. 요걸 이제 또 다른 근을 나머지 근을 찾아보래. 근데 맨 마지막에 딱 한 이 조건이 딱 튀어나온다. 단 A, B, C는 모두 유리수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조건 딱 튀어나왔죠. 무리수 형태 근 주어져 있네.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도 써있네. 그러면 이거 써도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대. 자, 근데 내가 아까 표시한 거 잘 봐.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라며. 차이점이 뭐예요? 루트 앞에 있는 숫자 Q에 뭐가 바뀌었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루트 앞에 부호가 뒤집어졌지. 자, 똑같이 해볼래? 누가 뒤집어져야 돼? 루트 앞에 부호 1이요? 아니죠? 루트 2 앞에 부호 뭐 있어? 마이너스 1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과 부호가 바뀐 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뭐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루트 앞에 부호가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로 여기 안 돼?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꿔야 돼. 나머지를 바꿀 게 없어요. 뭐만 바뀌어요? 루트 앞에 부호만 바꾸세요. 자, 요게 답이에요. 쓰는 거 겁나 쉬워. 조건만 따지면 되는데. 무리수 근인지 확인해. 개수 유리수인지 확인해. 확인됐지? 그러면 뭐를 바꿔? 루트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 이거 아니고? 이거 말해.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무리수죠. 네, 일단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해야지. 분모의 루트 이수는 뭐 해야 돼? 유리워. 유리워하자. 무겁해요? 자, 무겁해요? 무겁해요? 자리가 없네?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여자 곱해. 자, 곱했어.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자니까 1이지.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래서 일단 주어져 있는 건 유리화했더니 이 숫자를 만들었어. 무리수죠? 무리수죠? 무리수는 또 주어져 있네. 한 근이 이번에 나머지 근을 또 찾으래. 자, 근데 또 맨 마지막에 조건을 보니까 단 A, B, C 유리수라고 써있어요. 그럼 조건 다 맞았겠지. 그럼 어떻게 바꿔? 루트 앞에 부호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세요. 그래서 또 다른 근이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부호로만 바꾸면 얘가 무조건 답이라는 거야. 쓰는 거 겁나 쉽다고. 조건만 판단하면 되잖아. 자, 책에 안 나와. 근데 우리 개념 유형 책에 나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라 해. 자, 됐죠?